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요.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지금 알아봅니다. 양도소득세는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1세대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몇 가지 요건을 갖추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데요. 이때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 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만 실지 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해 당의 공공기관과 법인 종사자가 이전한 지역 또는 연접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 취득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데요. 이때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 상속 개시 당시 별도 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하는 일반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데요. 이때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기간이 같은 주택이 두 채 이상이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소유, 거주 기간이 같은 주택이 두 채 이상이면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고 소유한 기간만 같은 주택이 두 채 이상이면 기준 시가가 높은 주택을 우선순위로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속주택은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데요. 특히 암이나 희귀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 등이 발생한 60대 미만의 직계 존속과 합가하는 경우도 비과세 요건에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결혼 전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혼인과 함께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결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데요.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들을 살펴봤는데요. 앞서 살펴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들을 잘 숙지해서
앞으로의 절세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거나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또 노부모를 모시기에 세대를 합치면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와 함께 혼인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몇 가지 요건을 갖추고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